안녕하세요. Welcome. Please. Welcome.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좀 특별한 걸 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오늘 뭘 하러 가냐면 제가 예전부터 치아에 하는 그 주얼리에 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투스잼이라고도 부르고 막 투스 주얼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던데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에는 원래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받으러 가려고요. 너무 떨려! 너무 떨려! 근데 지금 예약 시간에 좀 늦어서 대충 찍어보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이 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는 건가? 외국에서는 막 해외 아티스트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냥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러 갑니다. 어떤 이해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랫니는 전 잘 안 보여가지고 아랫니는 좀 별로일 것 같고 그리고 아랫니가 약간 앤니에 덮여있어요. 이렇게 애나벨같이 덮여있어. 그래서 아랫니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윗니에다가 하려고요. 지금 늦어서 약간 정신이 없어요. 화장 빨리 할 테니까 그럼 이따 만나요. 이제 옷도 다 입었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언니 너무 떨려. 갔다 올게. 엄청 예뻐요. 여기서 타투도 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원래 타투샵. 진짜 넓다. 나 선물 사왔어. 무슨 선물?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술을 사왔어. 술? 맥주? 맥주. 어. 오. 이따 맥주 마셔. 근데 나 어떻게 붙일지 저 고민이야. 나 언니가 지금 갖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색깔별, 모양별, 크기별로 스왈로브스키가 엄청 다양하게 있어서 보고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톤으로 몇 개나 어떤 모양으로 시술할지 상담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예시 사진도 보여줘서 사진들 보고 좀 참고해서 골랐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봐도 좀 느낌이 잘 안 온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샵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투스잼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살짝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좀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이라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 먼저 해보고 하나 더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야채 하고 오셨어요? 아, 물론이죠. 저희 칫솔도 준비되어 있고. 아, 네. 철두철미 하시네요. 굉장히 위생적이군요. 네. 하고 왔습니다, 양치. 아, 되게 빡빡하고 왔어요.
어떻게 앉아서 해? 아니, 누워? 그럼 시술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잘 보여? 어, 대박 잘 보이는데? 엄청 반짝거려. 말을 할 때마다 실로 반짝거려. 귀엽다. 귀여운걸? 야, 이거 할만하네.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게 별로 왜 이렇게. 야, 이게 엄청 반짝거리는데? 너무 귀엽다. 어, 권희씨. 네. 돈 많이 버시겠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인증샷을 찍어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붙여보자. 어, 너무 귀엽다. 아, 내가 처음에는 너무 많이 붙이면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사실 두 개도 좀 걱정했었단 말이야. 근데 아니네,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네. 졸기. 안녕. 지금은 투스잼 받은 지 하루 지났어요, 이제. 귀엽죠? 제가 사실 어제 이미 갔다 와서 후기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홍대에 있는 투스페어리라는 샵에서 시술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시술을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여기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기본 7만원에 이제 어떤 스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스톤을 몇 개 추가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시술을 어차피 다르게 할 테니까 자세한 가격은 투스페어리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이를 드릴로 뚫어서 박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치아 표면에 붙이는 건지 궁금했는데 시술 과정은 제가 영상 촬영을 못했어요. 샵에 혼자 가기도 했고 그래서 촬영을 못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상담하고 스톤 고르고 치아에 있는 이런 물기를 뽀득뽀득 제거한 다음에 전용 글루를 사용해서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글루로 붙이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링을 해줍니다. 최대한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큐어링을 해서 이렇게 잘 붙어있죠? 스톤 종류는 다 정품 스왈로브스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큐빅 같은 거랑은 조금 다른 더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전혀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파요. 저도 좀 아프지 않을까? 겁났었는데 정말 안 아파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짧게 끝나요. 그 투스페어리 계정에는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더 오래 유지를 하는 거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더 짧게 유지가 되고 그렇겠죠? 뭐 속눈썹이나 네일이나 그런 것처럼 양치 완전 가능합니다. 그냥 똑같이 양치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원래 양치할 때도 너무 힘줘서 이렇게 빡빡 닦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일반 양치할 때처럼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안 불편합니다. 약간 느낌은 나요. 당연히 붙어있으니까 이에 얼 붙였는데 느낌은 나겠죠. 근데 이게 엄청 거슬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엄청 찌그맣잖아요? 그렇게 시원하게 느낌이 안 나요. 입술 피어싱도 해봤었는데 입술 피어싱 같은 거는 이렇게 두껍고 이래서 이렇게 계속 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는데 투스잼은
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도 이 부분도 되게 걱정됐는데 이게 뭐 치아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이러지 않고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거할 때도 이상이 없대요. 뭐 치아가 뭐 같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관리법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얘를 이렇게 하화닥으로 밀거나 막 만지거나 가지고 놀면은 아무래도 자극이 계속 가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지거나 이렇게 가지고 놀면 안 되고 이게 자리 잡는 동안 한 1시간 동안은 음식물 섭취를 안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껌 같은 거 씹으시면 안 되고. 근데 물은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시술 받고 커피는 마셨어요. 그리고 처음 12시간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끝나고 한 6시간 정도 뒤에 파스타를 먹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아직 잘 살아있죠? 근데 막 이렇게 뜯는 음식 같은 거는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이를 닦지 마세요. 6시간 이후에는 닦으면 됩니다. 시술 받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전동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사실 저도 이거 진짜 진짜 받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근데 한국에는 하는 샵도 없고 저도 막 엄청 자세하게 알아본 건 아니었어서 드릴로 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에도 무리가 안 가고 시술도 엄청 시간이 짧게 걸리고 이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이게 사진만 보면은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원래 여러 개 붙어있는 사진 같은 거 보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말하거나 웃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정도라서 엄청 과한 느낌은 아니에요. 다음에 시술 받을 때는 저는 좀 더 많이 붙여보려고요. 왕창! 왕창 붙여보려고요. 좀 많이 붙일수록 더 이쁘더라고요. 원래 하나만 붙일까 했었는데 저도 결국에는 두 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수잼을 받고 싶으시다면 애초에 많이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귀여워요. 인간이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타투도 있고 피어싱도 있고 네일도 있고 래쉬 연장하는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프지도 않고 시술 시간도 엄청 짧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촉촉이 립을 좋아해서 이 립이랑 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